제3회 서울 월드 DJ 페스티벌 2009년 5월 9일 바로 오늘 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도로를 따라 홍대에서 한강 난지지구로 고고고고시 자 저기 보이는 저 불기둥 아니 빛기둥 바로 그것이 나의 목적지 고고고고 와 행사장 앞이다 벌써 열기 어 느껴지지 않는가 이야 저 괜히 신경질적이다 난 아나 DJ 키드비 형이 아 게스트이기 때문에 아 게스트 운영 사무국에서 게스트 티켓을 받고 바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자 이야 봐라 외국인도 많고 번쩍번쩍 뛰는 아가씨 우 예. 분위기 좋고 자 아침 아니 새벽 아니 낮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라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앉아있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음악을 잘 듣기 위해서 바로 컨트롤 음악으로 왔다 바로 이곳이 가장 음악이 잘 들리는 곳이니까 뒤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음악을 가장 잘 들리는 곳이다 예 어때? 사운드가 아주 죽이는데 오 아, 지금 DJ는 아, 바로 날씨 댄스 날씨 댄스의 타이밍인 것 같다 맞다 날씨 댄스가 맞아 날씨 아, 댄스는 남자 솔로 뮤지션인 일본인데 혼혈인 것 같은데 여튼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부각된 하우스 트랙으로 한일 양국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는 DJ다 아, 동양인 하우스의 창시자라고 아, 하는데 뭔가 좀 게이러스하다고 키드비 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각종 행사 페스티벌에는 그 음악을 들으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한다 내가 듣기에도 좀 사운드들이 좀 커머셜한데 뭐 좋다 분위기에 취하는 거지 뭐 자 술에 취해 음악에 취해 자 호흡을 유도하는 날씨 댄스 박수를 치고 있죠 잠시 그의 믹싱을 한번 감상해보자 와 사람 봐 음악이 잠깐 끊겼네 아무래도 저 옆에 있는 스피커가 모니터링 스피커인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위에 있네 그래야 잘 들리니까 예. 역시 다이스 댄스답게 멜로디컬한 하우스를 들려주고 있다 하우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하우스 쪽에는 문외 아니라 잘 모르는 게 많다 벌쩍 뛰고 아주 신이 났군요 You can't swim and never ever leave
역시 하우스의 묘미는 이런 필터링이 아닐까? 컷업이나 EQ잉이나 스피커의 저 강한 파워가 사람 폐까지 울리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또 하나로 만들고 있다. 한바퀴 돌아볼까? 아니 이게 누구야? 오 메이콘 진봉이 아니야? 저 맨날 못 알아보네. 쑥스러운가 본데요? 아 우주인에게 다리를 비켜주는 진봉이 어디가니? 오 월드게임 페스티벌은 코스튬을 등장을 하고 오면 무료 입장이란다. 이게 좀 놀기 힘들겠는걸? 쫓아가 볼까? 우주인 어디가? 이리 와봐. 우주에 대해서 좀 알려줘. 관심이 많다고 내가. 어, 너 어디서 속여? 나사야? 뭐야? 에이, 딴 데를 가야지. 진봉아! 어이, 듬직한 진봉이. 살이 많이 빠졌어. 슬림해졌어. 오, 완전 취한다, 취해. 그리고 웬일인지, 이곳에 오니까 카메라 포커스가 제대로 맞지를 않아. 지금 어때로야, 아주. 포커스가. 아무래도 기 때문인 것 같아. 아직까지 음악을 틀고 있는 다이지 댄스.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. 오우 이 열기. 오우 이 사람 다리 떴네. 아니 이거는 소울 컴퍼니의 사장님 키비씨 아니십니까? 네 오늘 공연과 함께. 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공연하기가 좋네요. 기분 좋아요. 네, 즐겁습니다. 좋죠. 아, 술 좀 마셨어요 오늘? 아니 이제 마시려고. 마시려고? 놀아야죠. 네, 놀아야죠. 봅시다. 놀아요, 놀아요. 근데 TV는 잘 못 노는 것 같아. 마음에서 만나려고. 제대로 화끈하게 노는 걸 본 적이 없어. 자, 인파 속으로 살아나가는 키비. 자, 여기서 파트 1은 마감해볼까? 야헤이!